줘야 돼요. 색신을 통해서 법신 진리 법신을 2판이 4판을 통해서 대리 수상하는 거예요. 어린 선생님께서 서울 가서 이제 교육자 대상을 수상하셔야 되는데 못 가시니까 제가 대리 수상하고 나면 어떤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들은 제가 받은 줄 알고 제일 젊은데 어째 저게 받는 거예요. 그래도 참 숨 쉬는 거 보면 신기해요. 자, 여기 봅시다. 한 생각에 분명히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을 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이 눈 속에서 눈병이 이렇게 나버리면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중생들이 유전하고 돌고 돌면서 윤회를 돌고 돌면서 유전한단 말이에요. 윤회를 돌고 도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좋을 때는 사람, 야, 법 없이도 살 것 같다가 한 100만원 뺏어 부러 나면은 니 죽고 내 죽고 뭐 형제간도 없고 막 물어보러 가니까 동기 어제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생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다 우리 눈병 때문에 그렇잖아요. 눈병이 있으면은 이거 형광등 보면 형광등 옆에 둥그스름하게 해무리도 보이고 그 뭐 등물이 그죠? 안 그렇겠어요? 눈병이 나버리면 그 저기 옆에 보이던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을 한번 찔러보세요. 이렇게 눈을 찔러보세요. 이렇게 눈을 위로 한번 찔러보세요. 와, 저 말을 안 들었어요. 안 찌른 분은 아만이 센 분들이라 쑥 찔러면은 몇 개로 보여요? 두 개로 보이잖아요. 그걸 날목이라 그래요. 날 찌를 날짜 누를 날짜 날인 한다 이제 도장에 뚝 찍을 때 눈경의 날목이라고 나오잖아요. 거의 억지 경강부에 해가지고 자기의 업식대로 눌러가지고 남을 보는 거라.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다. 실제는 두 개는 네 개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속에는 딱지가 그렇게 못되게 눌러가지고 얄궂게 이런 누르면 다리 그 돈 100만원짜리 갖다 놓고 200만원 만들고 싶어 눌러보면 딱. 딱. 예? 그래가지고. 뭐 1000만원짜리 수표 하나 갖다 놓고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몇 번 돌려보면 막 몇 천만 원 돼버려 순식간에. 청강유수? 그런데 청강유수 청강월이지만 고류는 본불락청천이라 저 하늘의 달은 땅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도 인생이 유전하고 생멸하는 중생들의 모습은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거울에 딱 대는 이렇게 거울을 한참 보다가 요다 이제 화장하면은 거울에다 화장하면 어떻게 될 것 같죠? 저는 한 번씩 해봅니다. 이렇게 면도하다가 이렇게 거울 한번 해보거든. 안 되는가 이게. 늘 이제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보통 가죠. 마음이 이제 바글바글 끌어오르고 이게 유전하고 생멸하는 이런 모습을 달 때 가마솥대를 전에서는 가마솥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불을 밑에 막 지피는데 양탕지비의 불려 출신이라 그 물을 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불려 출신이라 습을 빼는 것보다가 불을 빼야 되죠. 그러고 불을 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물만 갖다 붓는다. 또 물도 안 갖다 붓어서 속 깨먹는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여기 신업으로 보예 시방무소에 하고 요지 삼세계 공적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 말과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으로 우리 흔히 삼업이죠. 일체업이죠. 사실은 신의 의라고 하면 이제 일체업입니다. 일체 제법이죠. 일체업으로 시방세계 두루 가도 걸림이 없고 삼세가 공적함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여기서 삼세가 공적한 걸 아는 방법을 바라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방에 두루 가도 걸림이 없다 이 말이 바라밀 행이라 하죠. 성불의 길이라 하고 너무나 잘 알죠. 이 바라밀을 우리 흔히 몇 바라밀이라 합니까? 6바라밀이라고 하음에서는 10바라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영덕대계도 다리가 10개예요. 예?
그 영덕대교 다리가 10개라니까 십지 보살이라니까 그거. 영덕대교는 겉은 딱딱한 것 같아도 속은 양념 안 해도 막 먹을 수 있어요. 그 영덕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나. 이 나홍선님이 제일 대표적이고, 그 나홍선님의 비문을 썼던 목은 이세기도 훌륭한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어른 선생님도 그, 예. 그 다음에 안 해도 알겠죠. 예. 3세가 공적함을 모두 안다고 이런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연 구절 중에 하나가 시피한품이 나온다고 지난 시간도 얘기하고 늘 법문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심불망치 가급법이라 아까도 얘기했고, 그죠? 마음의 가급법에 사로잡히지 말고 허망하게.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의 일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그러니까 강사는 그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천해보면 안 돼요. 불어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조건에도 오가라들든지 쪼그라들든지 형편 나빠졌다고 또 형편 좀 좋아졌다고 의시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요달 3세가 실공적이라 3세가 정말 공적한 줄 알 것이다. 그것을 바라밀행으로 이제 갈 때 육바라밀이다, 십바라밀이다 하지만 바라밀행을 싹 줄이면은 우리 예불 할 때는 5분 향례, 5분 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개향, 정향, 해양을 통해서 개정해 이걸 삼무루학이라 이 세 가지가 찔찔 새는 게 없고 누수되는 게 없고 누전되는 게 없을 때 완벽할 때 퍼펙트 할 때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게 해탈향이 되고 이 해탈을 완전히 정득했을 때 해탈 지견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걸 그걸 다른 말로는 오분 법신이라고 또 그건 따로 또 다른 거는 개향 정향 해양 개향 전에 뭐죠? 보시향 그죠? 개향 정향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인욕향 정진향 선정향 그죠? 이해 가시나요? 부산 가시나요? 개향, 개향, 정향 이렇게 될 때 개향 앞에 보시, 지계, 개향, 인욕, 정진, 정향 됐어요? 개정, 해 여섯 개. 아, 세 가지로 얘기해도 바라밀행이고 개정해도 다섯 가지로 해도 목적이 이고등락에 있는 것이고 이 일체고 덕 열반락이라. 아, 해탈에 있는 거구나. 해탈에서 뭐하게? 다른 사람을 자각, 각타, 자리, 이타. 아, 해탈이라고 하는 게 같이 가자,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 가잖아요. 지 혼자 뭐 어떻게 맛있는 거에서 혼자서 꾸역꾸역 먹으면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볼까라. 공안적도 나눠 먹듯이 그렇게. 여기 지금 여기 다 공적학을 안다는 것이 막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살 여시 발심이에 어흥영왕예 시방구하야 공경공양제 열애 일세 2차 사기 무태전이로다. 보살이 여시 이와 같이 발심이 발심하고 나서 응, 마땅하게 영이라고 하는 건 사역동사지. 뭐뭐 하게 한다. 이게. 시방 국토에 이르게 해서 다 왕에 왕생한다 하잖아요. 그죠? 이를 예자 갈왕자 다 두루 다니면서 누구에게 공경하고 공양한다.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한다는 건 우리 강수 공양 뭐 찬탄 예경 찬탄하는 게 그 함경 보현 행음품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행에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 수행은 네 가지로 그 전제 조건을 딱 달아놨습니다. 우리 수행 방법은. 첫째는 예경이라. 예경하지 않는 사람은 신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경, 그러니까 무조건 예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참회입니다. 참회. 절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계속, 정진하는 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 전통 수행에서는 다라니 수행이 있습니다. 다라니. 다라니 수행을 오랫동안 부지런하게 하면서 그 악업장을 이렇게 소멸하거든요. 다라니를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서 십묘장구 백만독 하자라면 죽을 고생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경 만독 한다라면
그래도 한경 저 80권 그거 뭐 한 100일 만에 다 읽기라면 고생 쎄빠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불광사전이라고 책이 있는데 대만에서 나온 게 한 권이 천 페이지. 마지막 8권째가 새긴 집이고 7권까지가 본문이 들어가 있는 사전 글씨는 잘 하잖아요. 7,000페이지에요. 7,000페이지인데 독하게 읽으니까 두 달 만에 세 번 읽고 한글 새긴 집을 만들어낸 게 있는데 읽어줘요. 독하게. 어쨌든지 다 읽어줘요. 그러면은 그런 걸 하면서 다란히 기도하듯이 그런 걸 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그거 하다가 보면 쇠가 빠져가지고 악업장이 소멸되버려, 악업장이. 그러면서 평생 살면서 이렇게 기도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의식주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이거는 절에 비단 절에뿐만 아니고 니아가 장사라도 한 군데서 바지런하게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10년 동안 하면은 성공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짜장면이 똑같은 보다 타성에 젖어서 뽑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뽑고 가지고 짜장면 이렇게 하잖아요. 다 돼요. 하다 못해 된장도 자존감을 가지고 담그면은 그 된장이 약된장이 돼가지고 그 죽염 하나도 그렇잖아요. 인산죽염 같은 거, 그죠? 그 한 사람이 그냥 몰입에 혼신의 힘을 다했을 때는 남초를 하나 키워도 그렇고 마이크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겠죠. 안경알 하나까지, 종이 한 장까지.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불어넣느냐 안 불어넣느냐에 따라 달라요. 공 하나가 있어도, 축구공이 있어도 자기의 타고난 재주와 그게 노력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돈이 손흥민 같은 게 없으면 천억이 넘었다. 천억이. 예? 축구공 하나에 똑같이 축구했는데 맨날 조기에 축구하다 인생 끝나는 사람도 있고 탁구공 그 쪼매한 거 하나 가지고, 그죠? 그 탁구공 거기다가 막 현장을 얼마나 해놨어요. 그 탁구 감독도 하고. 그게 여기서 뭐 예경하고 그 다음에 참회하고 다란히 기도하면서 부지런하게 정진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조건이 뭐냐라면 참선이라고 하는, 참선해야 나중에 모든 게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앉아있는 참선 말고 그거는 사람 참선 안 하고 어떤 데 방석이 참선하는 수가 있거든.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방석 가만히 참선 잘하거든. 제가 얘기하는 그런 우습습니까? 심각한데 이게. 자, 처음에는 예경을 잘하고 참회를 잘하고 다란히 참선. 이것이 이제 그냥 아무나 탐진치에 덜덜 한 놈이 선방에 앉아있다고 될 리가 없어요. 그쵸? 그 전제 조건이 하도를 덜다가 부스부스 깨지고 잘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튼튼한 맛이 없고 이러면 졸기만 하고 조실스님 비추다. 좋은다. 조실스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존자가 되는데 수면 존자. 그러더니 골치 아프니까 내가 왜 잠이 올까? 제가 선방에 앉아있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실스님 될랑갑다 생각했는데 제가 어릴 때 출가하기 전에 이제 스님이 6년간 문무관 결사도 하시고 참선만 하시던 스님이시라 그래서 스님한테 쏘아가지고 3년만 되면 저는 환하게 여기서 뭐 이렇게 빛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절에 가면 3년이네 끝나겠지 이러면서 참선만 해야 되겠지 이러고 절에 왔는데 어쩌다 다리 다치고 잘못돼가지고 계속 잔글씨 보다가 사람이 잘하게 됐다. 저는 이게 잔글씨를 보기 전에는 제가 잔소리가 없었어요. 잔글씨를 많이 보다 보니까 희한하게 돼버리는데 그래, 스님, 저는 왜 선빵에 앉으면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요즘 이래 보니까 책 같은 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맨날 며칠 밤을 쉬어도 잠이 안 오네. 어떤 놈은 책은 안 보고 컴퓨터 게임하면서 잠을 안 자는 놈도 있고 뭐 때문에? 관심이 있었어. 뭐 당구 같은 것도 처음 배우면 천장에 당구가 뱅뱅 돌아가고 바둑 알이 뱅뱅 돌아가고 한경이 그래 돌아갑니까? 이렇게 쭉쭉 내려오죠. 사경도 하고 사경도 하시고 뭐 독송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래까지 안 되더라도 뭐 여기 오셔가지고 보살님 마땅히 여러에게 공경하고 공양하여서 그냥 이렇게 공경하고 공양하여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저기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현 행운품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경, 찬탄, 강수, 공양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 다 경제는 순서대로 다 써놓습니다. 순서대로. 그 쉽게 얘기해서 안이비 설신이도 순서죠. 눈은 저 별까지 별의별 게 다 본다고 눈이 제일 위에 1번. 귀는 저 산에서 야호 소리가 되는 게 2번. 코는 저 산의 냄새를 못 맡아도 여기서 누가 방귀 끼면 냄새 맡으니까 3번. 아니 비. 그다음에 설 이거 맛보는 거는 혓바닥 갖다 대야 되니까 여기 순서대로 다 해놨어요. 개도 이렇게 보면 개는 귀가 더 위로 올라가 있거든. 걔는 안입이 설신이가 아니고 뭐겠어. 귀가 더 밝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귀가 이만큼 내려온 걔는 눈이 더 밝겠죠. 그렇잖아요. 걔가 주디가 이만큼, 이게 코가 이만큼 티 나온 걔는 냄새 잘 맡겠죠. 개미 하겠지는. 그죠? 묵도 안 넣으면 뭐 묵는 게 잘 묵겠지. 불도 끄거든. 그렇게 내가 쳐다보면은 세상 이치는 다 그렇게, 저게 좁으면은 소나무 이파리는 좁은 데를 써먹어야 되고, 예, 단풍은 갈라진 데다 써먹어야 되고, 아, 동백 이파리가 코팅이 돼가 있으니까 겨울 나겠다, 야는. 이렇게, 목련 이파리 같은 게 이렇게, 오동나무 이파리 같은 거 만져보면 퍽석퍽석 하잖아요. 이거는 뭐 시부장께 시원찮겠다. 겨울 가기 전에 다 얼거지겠다. 막 그리고 보살 용맹구 불도하야 주어 생사. 불피엄하고 위피 칭찬 수어 순행일세 여시 연기 무태전이로다. 보살이 용맹하게,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따라 붙는 게 용맹정진. 아까 말했죠. 다라니 같은 거, 그죠? 염주를 돌릴 때 천벌이고 만벌이고 뭐 직여하지 않으면서 집중해서 잡념이 안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하루 그 저기 다라니 기도할 때 원래 법식에 이제 옛날 분들이 이제 짜놓은 하다가 이제 격식이 다 갖춰지게 된 거죠. 침도 이제 처음에 놓는 방식은 없지만은 하다 임상실험 결과 이제 어디에 어떻게 두께로 어떻게 비틀어 찔러야 된다 나오겠잖아요. 약도 매달 먹어야 된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라니 기도도 꼭 기도하실 때 숨을 한독을 해야. 왜 숨을 한독이지. 21독 딱하면 한 시간이 지나면은 팥안검처럼 이렇게 탁한 마음대로 싹 깔아앉아버리고 맑은 마음대로 딱 뜨면 그때부터 일어서서 정건하거든. 그 처음에는 뭐 이래가지고 뭐 꾸중물 같은 그 마음까지 일어서서 되지도 않고 처음에는 앉아서 정구업 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해가지고 그 나무라 다라다에 남아갈려 바르기제 세바라에 사바 샥 반복하잖아요. 그죠? 숨을 한번 하고 나면 앵가에 깔아앉고 조잔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일어서서 기도를 하고 이러면 명징하게 이렇게, 이렇게 자기 본심을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정도는 이제 제일 약한 거고 한 두 시간 정도 하면은 한 시간 정도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두 시간 하면은 108번이 끝납니다. 108번이. 108번을 하루에 낮에 세 때, 저녁에 밤에 세 때 해서 648번. 648번. 그것이 우리 다라니 기도의 그 원칙인데. 그런데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해드려야 되는데. 할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신 하분데. 그런데 이것도 들으셨다고 또 지금 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 우선에 그거 뭐 648번 놔두고 어떻게 해? 그때는 남하고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조용하게 하루 날 잡아서 해야 되겠다.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러 오면은 선생님, 뭐, 내 천일 기도는 씩 웃어버리죠. 천일 기도. 백일 기도. 하루 기도도 뭐, 하루 기도도 잘. 3초 정도나 될까. 3초. 하루라도 그렇게 올곧하게 보낸 사람들은 삼매 맛을 어느 정도 느껴보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아, 이게 공부구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책 보고 또 수행하는 거 수행하고 하도 들 때 하도 들고 그 이제 지겹지도 안 하고 당연히 그렇게 이제 가는 건데 근기가 안 되는 게 648번 한 번 하고 나서 열흘 동안 몸져 누워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기 누구죠? 이봉준가의 마라톤 선수 뭐 지난년에 뭐 키도 비슷하고 뭐 몸무게 비슷한데 같이 마라톤 뛰지 이래 42.19 같이 뛰면 어떻게 된 거야? 죽어본다. 그러니까 뛸 만한 사람이
뛰기. 그 뛰기까지는 숱한 연습의 반복이 되어 있었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탐진지가 덜덜 끊는 선배가 앉아 나오면 상기만 되지 뭐가 되겠나. 아무것도 안 된다. 예? 여기서 용맹하게 불도를 구한다는 말도 이미 인욕심이 다 갖춰져가 있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참의 정신 상태가 되어가 있고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어가 있고, 예? 기본적으로 보시라고 하는 거는 이 물질을 일단 저는 이렇게 베푸는 걸 보시라고 이렇게 가장 더 강요하는데 법보시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물질은 유대관계, 정신적 유대관계를 형성시키죠. 일단 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밥 먹자 소리 아니잖아요. 이 판 정신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뭉치자 단계잖아요. MT 그죠?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이게. 왜요? 아무나 쓰잖아요. 생사에 머물러도 싫은 줄을 몰라. 그를 위해 찬탄하고 따라 행하게. 찬탄한다는 말은 뭡니까? 따라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할 때 찬탄합니다. 아니면 비방하게 되겠죠. 이 불도를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하게 되겠어요?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절대 보지도 않고 그 사람도 만들어 놓은 음식도 안 먹고 이렇게 하겠죠. 희한하더라고. 이와 같이 태전함이 없게 하도다. 그렇게 이런 마음들 통사의 어떤 그 어린 사미가 그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으려 하다 보니까 국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빠져가 있으니까 쨈맨한 그 험한 생지 같은 게 빠져가 있으니까 그 남 모르게 싹 끈져가지고 옆에 바로 포에 싹 덮어놓고 그걸 국을 다 먹고 그러는데 뒤에 부처님이, 탁자에 부처님께서 뭐라 했었어요? 머리를 싹 쓰던부터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악업장이었거든. 냉면 집에 갔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머리를 싹 해놓고 그냥 묵으면 되지. 야, 주인 불러오고 주방장 불러오고 꼭 내 같은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행이 안 되는 것이래. 제가 어릴 때 되게 말 안 듣고 지금도 말 안 듣는 도반이 한 명 있어요. 계속 남 말만 하면은 한마디도 안 지고 바삭바삭 달겨들고 덩치도 이렇게 좀 작고 이래가지고 별명이 똥갈인데 하도 마음을 쪼잔하게 쓰니까 니는 부시래기다고 내가 이제. 근데 그 스님한테는 세상에 보현보살이 있고 저인들은 없어요. 간센보살이 그 스님한테 있어요. 그 못된 스님한테. 오만 도반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말 한마디도 안 지니까. 파삭파삭 따지게 되니까. 그 작은 사람들이 좀 악잡았잖아요. 이렇게. 대모할 때도 큰 사람들 뒤에 우수가 있지만 작은 사람들이 막차게 달게 된다니까. 큰 사람들이 어지르거든 좀.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큰 사람이 좀 어지럽다고 싱겁고. 작은 것들은 막 작은 것들이라면 안 되지. 작은 분들은 어떻게. 하여튼 어떤 그 도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은 이렇게 보니까 그 스님한테는 하안경인데 저희들 하안경이 잘 없어요. 야 세상에 그 따지기 좋아하고 원리 원칙 뭐 지만 똑똑하고 맨날 그런 스님이 우리 도반 스님이 한 20년 돼서 콩팥이 이렇게 이식수선 했던 게 이제 다 돼가 내일 모레 죽게 되고 이제 피도 걸르고 이래야 되는데 지껄 하나 듬성 띠가 주더라니까. 지껄 띠가 주더라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야, 사람 못 듣게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되겠더라고. 나중에 콩팥 내는데 띠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서는 계속 다른 사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앙숙지간이거든, 둘이는. 그러니까 콩팥 주면서도 서로 싸워요. 제게 콩팥 주기 싫은지 감기 걸려가지고 컨디션 조절 안 해가지고 내 수술 못 받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볼게. 니는 와, 컨디션 조절 안 해가지고 스님은 그 수술도 못 받게 하노. 내가 준다 해라. 지그지 업장 뚜껑 넘어한테 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수술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분은 이제 중환자실하고 일반 환자실에 왔잖아요. 그래서 전화 와서, 아이고, 어떻노? 그러니까 큰일 났는데, 이러니까. 뭐 몸조리 잘해야 된다. 아유, 나는 죽을지 모르겠다. 근데 저 업장 뚜껑은 절만 이제 살려놨으니까 내가 뭐 죽을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죽고, 지는 살판 나는 것 같다. 중환자실 나와서 그 도반이 이제 또 다시 전화합니다. 아이고, 어떠요, 스님은? 이랬더니. 아유, 그 업장 두꺼운 놈 남인데, 그래, 욕들을 먹게 내가 콩팥 하나 받아주니까 지도 이제 보살 됐다.
그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욕들을 먹어 살더니 이제는 완전히 사람 내 때문에 지가 이제 성인 군자 된 기다 이가. 그친 그래 그 정도로 둘이 또 어제 아래 또 둘이 또 같이 앉아 붙어 앉아 싸우면서 또 전화 온 거야. 그 무슨 꼴인지. 그래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 얘기했던 이해되지 않는 이런 것들 원효 스님은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고 그러하지 않은 것이 지극, 정말 그러하다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시다가 또 여담 참아 이랬는데 이런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음경을 그 스님 몇 배나 더 읽었는데도 글만 있지. 어우 이거 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 1cm로 배짠데야 된다 못하지. 아, 죽이 싫다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야, 그렇게 사람 대신 마음을 그렇게 크게 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월남전에서 저기 망미동에서 한의사 하시는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참, 그 얘기도 오래전에 들었는데. 월남전에 가서 쫄병으로 가가 있으니까 위에 고참이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두드려 패고 싶을 정도로 하극상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못되게 구는 도발이 저기 그 고참이 있었는데 척후병으로 정찰 나갔다가 배두콩 쪽에 떨어져 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혼비백산되고 이제 배통한테 잡히면 이제 죽잖아요. 이제 고문 당하면 이제 그 포로 되면 이제 그 얼반 죽거든 거기 사람이. 야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때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이 그 괴롭히던 고참이라는 거. 평소에 내용 안에서 서로 고참 같이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 살라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고참이 자기를 구하러 왔는데 스님.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지 의리를 위해서 만나는지 정말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여산의 진면목이라죠. 중국 여산. 이태백이 씨의 비루직하 삼천척 하는 거. 여산 폭포가 그 삼천척 위에서 확 떨어진다 하거든. 여산은 그 폭포도 많고 물도 많고 휴양지도 많고 안개가 끼가지고 여산이 한 번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 그런데 안개가 딱 그치면은 여산에 진면목이 한번 들어 그걸 여산의 진면목이라 하잖아요. 자 그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아까 그런 뭡니까 보살이 용맹하게 불도를 구하는 그냥 용맹한 게 아니죠. 남을 위해서 콩밭도 띠다 주고 남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구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된 사람들은 뭐 그냥 보현보살이죠. 그런 분들이 간세음보살이죠. 그분이 지금 이제 잘 살아나와가지고 망미동에서 지금 한의사 하시는데 돌아가시는지 계신지 모르겠네. 그래서 스님 그 내가 살다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들고 평소에 좋다 하던 사람들도 위급한 상대가지고 내 죽을 때 되니까 몰라라는 사람도 있고 그 도반들 어떻게 평소에 둘이 앙숙같이 싸우면서도 죽는다니까 내 거 줄게. 그러니까 내인데 욕하고 많이 앵겨붙고 이런 사람은 저놈이 내인데 콩밭 하나 줄란 같다. 내 쫄딱 망할 때 돈도 한 100억 줄란 같다. 그러면 막 이제 마음이 좀 한결 놓이죠. 그런 분들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가랑빙가라고 우리 새해 있지 않습니까? 가랑빙가는 알 속에서부터 울거든. 날기도 전에 운다고. 중도 딱 보면 행자 때부터 딱 보이는 거지. 아. 저건 중인갑다 싶어서 그런 스님들한테 김밥 많이 갖다 주세요. 시방세계 무량 차례 실제기 중작 존주하야 위제보살 여시선 일세 2차 영기 무태전이로다. 시방의 한량없는 많은 세계 곳곳마다 가장 높은 어른이 되어서 보살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연설하네. 이것으로 태전함이 없게 하도다. 우리 항상 이제 자신을 이렇게 쏠 준비를 돼야 돼요. 남을 쏘는 것보다가 자신을 쏘는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참회라 하죠. 그걸 참회.
최전, 최상, 최제, 일인, 심심, 미묘, 청정, 법을, 건재, 보살, 설려, 인이세, 여시, 교령, 이 번뇌로다. 가장 높고, 가장 위며, 가장 제일인, 매우 깊고 미묘한 청정법. 우리 진짜 사자법이죠. 예, 사자법이라. 우리는 사자처 꼭지를 물고 가는 사람은 사자 새끼라야 가능하잖아요. 그 뭐 여우 쪽제비가 백년 천년을 백년을 갔다가 사자 뒤를 따라다닌다고 사자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어른 선생님 거는 밑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뭐 전단 숲속에 들어와서 사자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 다 들어오시면 전부 다 본명도 다 잊어보고 전부 다 이름이 뭐예요? 하음이라 하음. 예? 하음이 잘 맞아야 돼. 일체세간 무여등하야 불가경동 제복처를 위피보살 상칭찬일세 여시교령 불태전이로다. 일체세간에서 그 무엇도 같을 것 없고 흔들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경계를 그 우리가 황금 밥그릇을 다 인인이 가지고 있는데 거지 깡통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함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 보살들을 위하여 항상 칭찬하여 이와 같이 가르쳐서 퇴전하지 않게 한다. 당나귀가 코끼리 짐 지고 가면은 힘들지만은 우리는 하담 예래라 부처님을 지고 갈 때는 코끼리가 돼야 되는 거지 코끼리가 보현보살이 돼야 되는 거지. 예. 근데 우리 같은 당나귀가 하암경 지고 간다니까 참 코끼리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 근기가 되는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하암경 지고 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죠? 좀 모질이 같은 우리가 하암경을 보고 본다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처님도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셨는데 어쩌면 당나귀가 코끼리 짐볼로 해봤어요. 얼마나 무겁겠지. 버거워. 그래도 지고 간다니까. 이 또 말법 시대에. 불시 세간 대력 주라 구족 일체 제공덕 아사 영제 보살 주시중 일세 2차 교위 성장부로다. 부처님은 세간에서 큰 힘을 가진 주인이라 일체 모든 공덕을 갖추었거든. 여기서 부처님, 부처님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롤 모델이죠. 롤 모델. 보살들이나 부처님 우리의 롤 모델이죠. 우리 인생이죠. 보살들이 이 가운데 머물게 하여 이 가르침으로 수성한 대장부가 되게 해라. 남자가 대장부가 아니라 마음을 자비롭게 서는 사람이 대장부죠. 예. 바보 10명 모이면 무슨 지혜 나와요? 바보 지혜 나옵니다. 바보 10,000명 모이면 무슨 지혜 나와요? 바보 지혜 나옵니다. 바보 10,000명 모였다 하더라도 일기당천이라 부처님 한 분을 능가할 수 없는 거야. 천상천하 무여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바보가 되기보다는 부처를 꿈꾸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돌을 쪼개가지고 옥을 가려내고 모래 쳐서 금을 가려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 무량 무변제 불소의 실득왕예 이 친근하야 상위제 불소 섭수일세 여시교력 불태전이라다. 한량 없고 거지 없는 제 불소의 부처님들께 모두 다 실득 왕에 다 나아가서 친근하고 항상 부처님이 섭수하심을 받으며 이와 같이 가르쳐서 퇴전하지 않게 하네. 소유 적정제 삼매를 실계 연창 무유여하야 위피보살 여시설일세 이차령기 불태전이로다. 고요하고 적정한 모든 삼매를 모두 다 연설하여 남음이 없고 보살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설법하여 이것으로 퇴전하지 않게 하더라. 자치 없다 하더라도 이 법을 숱한 사람들이 법을 말씀하시죠. 체멸제유 생사륜하고 유천어청정묘 법륜하야 일체세간 무소착일 위제보살 여시설 이로다. 제유 생사륜이라 모든 갈래에서 생사를 헤매는 일 없애버리고 체멸하고 청정하고 묘한 법륜을 굴려가면서 일체세간의 무소착이라 일체세간에 조금도 집착하는 바가 없어 모든 보살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연설하시리. 일체 중생 탁도하야 무량중고소 전박에 여자 구호이기의 저일세 위제보살 여시설이로다. 일체 중생이 악도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에 얽혀있거늘 그들을 구하고 기할 곳이 되도록 모든 보살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연설하더라다. 누에가 스스로 자성자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다 가죠. 발심주를 모두 맸다. 차시보살 발심주의 일량지구 무상돈이 여아소설 교회법하야 일체제불영여시로다. 이것이 보살의 발심주로서 한결같이 무상돈을 힘써 구하니 이렇게 내가 말한 가르치는 법 일체 모든 부처님도 그러하시다. 그러니까 삼세제불이 이름으로 연창하시고 그 옛날 어른들이 전성후성이 옛 부처님 뒤 부처님이 그 말씀이 서로 다르지만 기규는 일라라 그 법도는 한 가지더라. 뭐 얼음도 습기요, 물도 습기요, 암교도 습기요, 그죠? 그걸 우리는 흔히 이제 체라고 하고 심체라고 하고 이 봄날에 체를부터 자연의 근본으로부터 세상이 돋아 나오는 것을 작용이라 하고 그 우리가 이 몸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는 작용이라 하고 이 몸이나 생각을 말이나 이런 건 다 작용이라고 하고 말을 일으키는 근원 근원 우리 원류라 할 때 원은 근원이고 유는 지류잖아요. 근원이라고 하듯 근이라고 하는 것은 심체고 그 지류라고 하는 것은 심상, 심용, 마음 작용, 마음 모양.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는 모양을 심상이라고 하고 파도 바닷물 자체는 심체라고 하고 그 파도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이 마음을 비유라 하지만 그거는 심상이나 심작용을 비유라 하는 것이고 그게 다 꺼졌다 해서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왜 안 없어지죠? 본래 없기 때문에. 마음체는 본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어째 없어지는 거죠? 없는 것 지우기로 지울 수 있나요? 없잖아요. 있는 것은 뭘로 있어요? 인연생멸로 착각으로 있다. 이게 이제 그 제대로 알았지만 아까까지 했던 모든 법계의 성품이 공한 줄 알아서 그래 발심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법은 무상한데 나는 안 무상해. 인생 무상, 무인생 무상이야. 인생 영원이고 재행 무상 안 한 거지. 이제. 다른 것만 무상하고 나는 무상 안 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많죠. 우리가. 그렇게 무상을 무상하고 허무한 건 다릅니다. 그죠? 허무는 무상은 진리고 무상을 다른 말로는 덧없다라고 우리말로는 떳떳함이 없다. 떳떳하다. 항상하다 이 말이거든요. 항상 떳떳하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예, 그 떳떳한 걸 항상 상자로 쓰죠. 항상 상자 떳떳하다 하는데 떳떳함이 없다고 하는 거는 항상 변하는 거지. 변하는 게 떳떳함이 없지. 요 같다 요 말하고 저 같다 저 말하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요거는 무상한 거잖아요. 그 인생이 무상하고 다 재행이 무상하고 다 무상하지만은 무상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일심자리 이거라 하더라. 그거는 무념이라고 하더라. 무잡념이라고 하더라. 그 무념을 즉시 극락이라고 하더라. 아 그래서 무념 무상 절 일체 아 이게 진짜 이판이라서 진리라고 하더라. 이 현실로 나오면은 사실이라고 하더라. 그 사실이 바로 진실이 되니까 공적 시색이요, 색적 시공이요, 진공 묘유요, 심불급 중생이 시삼 무차비라. 마음이 있는데 공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이 부처님이고 공의 이치를 허망하게 착각한 사람이 중생인데 심불급 중생이 차별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화엄경의 주된 맥락이죠. 예? 그런 기본적인 걸
아주 아주 기본적인 거 간단한 걸 모르면은 불교를 전혀 이해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해서 그러죠.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